존경하는 우리 포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창수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이번 3월 9일날 치러지는 선거가 무슨 선거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 민주당의 부패하고 썩은 정권을 바꿔내는 날입니다. 그날 여러분들께서 꼭 윤석열 후보 기호 2번을 꼭 지키셔서 이 정권을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번에 대통령 후보라는 이재명 후보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의 4대 정권을 가진 사람이며 또 하나는 자기 형을 정신병원으로 보내고 자기 형수를 험악하게 욕을 하시는 그런 무능하시고 무지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국외로 나가서 다른 나라 국가의 수반들한테 대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3월 9일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꼭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요새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거 들어보셨죠? 대경국 마마께서는 카드를, 법인 카드를 개인 카드로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로 정말 행정 아닌 행동을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국무가 된다면 얼마나 큰 많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하셔서 그런 분들에게 표를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문화와 부패한 이 정부를 바꿔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3월 9일날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백신이 우리 최춘식 위원장께서 위원장이 돼서 지금 코로나 백신 반대 추진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일은 4명이 모이면 안 되고 6명이 모이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엉터리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대변기는 코로나는 9시만 넘으면 야행성이 돼서 더 많이 나타납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벌려서 국민들을 이상한 나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부를 우리가 믿어서도 안 되고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합쳐주셔서 3월 9일 꼭 대통령 윤석열을 청와대로 보낸 날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일동만 해도 모든 경제가 침체돼서 여러분들이 옛날과 다르게 불황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이 불황이 왜 왔겠습니까? 바로 코로나와 군 철수 군을 축소시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 있던 83 병력을 다른 데로 옮기고 많은 병력을 줄여서 이 지역이 지금 경제활성화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현재 대통령이 이북에다 말 한마디 못하고 김정은의 꼭두각시처럼 말 한마디 못하고 미사일을 한 달에 7발씩 쏴내고 말 한마디 못하고 지금 현재에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온당한 나라이며 현재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민주당에 표를 주시면은 이 정권이 계속해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그때는 노예 아닌 노예에서 개돼지 취급을 받는 그런 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피폐해지고 망가지는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원상회복을 시킨다면은 기호 2번 윤석열에게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일동 시민 여러분, 우리 포천은 예로부터 선비의 고장으로서 모든 예의와 풍속을 지켜왔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그 선거운동 방법을 보십시오. 현재 어떻게 돌아오고 있나.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 형제들은 무시하더라도 형제들을 갖다가 모두 다 정말 정신병원에 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조금 반복을 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나라가 바로 가기 위해서는 기호 2번 윤석열에게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고 준비 없이 급하게 올라오느냐고 여러분들한테 말을 잘 의사를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엔 더 철저히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